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호집입니다. 오늘은 가구 촬영차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왔어요. 이번 촬영은 화장대 촬영인데요, 화장대 스타일링 할 때나 파우더룸 스타일링 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꾸며놨는지 한번 같이 물어봐요. 이 영상은 호호집이 열리라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드 인테리어와 화이트 인테리어 두 가지 컨셉으로 꾸며봤는데요. 우드 인테리어 컨셉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드 인테리어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촬영하는 가구가 화이트 오크와 따뜻한 톤의 화이트 조합이어서 우드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요. 집의 바닥재가 원목마루이거나 우드 인테리어에 관심 있다 하시면 유익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화장대 스타일링을 해볼 건데요. 서랍장이나 콘솔 위에 스타일링 하실 때도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화장대라고 해서 꼭 화장품만 둘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함께 오브제를 배치해 두면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제법 근사해 보이죠? 가구 옆에는 키가 큰 식물을 배치해 주는데요. 이 식물은 황칠이라는 식물이에요. 쭉 뻗은 선이 아름답죠? 화분도 화이트 색상이 아니라 질감이 느껴지는 토분에 심어져 있어 공간의 분위기를 더해줘요. 이번에는 의자를 함께 배치해 보았는데요. 두 종류의 의자를 배치해 봤어요. 하나는 하부 프레임에 커브가 들어간 브라운 색상의 가죽 체어, 또 다른 하나는 보송보송한 촉감의 원형 스툴을 배치했어요. 의자와 함께 배치하니까 화장대 분위기가 더욱 물씬 느껴지죠? 화장대 의자를 선택할 때 팁이 있다면 등받이가 없는 스툴을 추천드려요. 등받이가 없는 스툴의 경우 공간이 더욱 넓어 보여요. 화장대에서 장시간 앉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받이가 없어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이 매치한 스툴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부클레 원단으로 제작된 스툴이에요. 부클레 원단은 많이들 찾으시는 소재인데요. 감촉이 부드럽고 특유의 조직감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아요. 쿠션감이 느껴지는 좌방석에 화이트와 아이보리 중간 색상으로 소프트한 무드를 느낄 수 있어요. 또 사이드에 히든 손잡이가 있어 편안하게 제품을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어요. 이번에는 거울을 올려봤는데요. 여러 형태의 거울을 올려봤어요. 프레임이 없는 거울부터 프레임이 있는 거울까지요. 거울이 붙어있는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화장대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거울을 올려두고 서랍장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거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거울에 따라 분위기가 확확 바뀌죠. 인테리어를 할 때 필수 요소 중 하나가 인테리어 소품인데요. 우드 인테리어 컨셉에 맞게 우드톤의 인테리어 소품을 준비해봤어요. 이 제품은 코코넛 소재의 소품인데요. 이렇게 작은 소품도 넣을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오브제인데 저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오브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는 고속터미널 가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가격도 약간 천차만별인데 고스터미널이 제일 저렴해요. 이런 거는 이것도 10,000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는 오브제입니다. 소품은 발품을 팔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화이트 인테리어 컨셉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동일한 가구와 화이트 가구를 준비했어요. 화이트 인테리어의 가장 큰 장점은 깔끔한 분위기와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또 쉽게 질리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죠. 시간이 지나 인테리어의 변화를 주고 싶을 때도 기본 베이스가 화이트 색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과 소재와도 잘 어울려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톤의 패브릭 소파, 화이트 스툴, 우드 소재의 가구와도 조화로워요.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모던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화장대를 꾸며봤는데요. 귀여운 열매 형상의 테이블 램프를 노출된 선반에 쏙 넣어줬어요. 선반 높이와 넓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테이블 램프, 향수 등 다양한 아이템을 수납할 수 있어요. 핸드크림, 손소독제, 향수 등 세워서 보관하는 제품은 먼지 노출이 적은 선반이나 서랍에 보관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가구의 형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귀여운 오브제는 화장대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같은 가구지만 우드 인테리어, 화이트 인테리어, 컨셉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죠? 여러분은 어떤 컨셉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인테리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인테리어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 가보셨나요? 가구도 보고, 인테리어 소품도 보고, 할인 제품도 보고 여유로운 시간까지 보낼 수 있는 장소 준비해봤습니다. (웃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